오늘도 대리를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부모님 모시고 오장동 함흥냉면집을 다녀왔는데, 우리 어머님이 함흥냉면을 너무 좋아하세요. 특히 그 오장동 그 할머니 냉면 한 그릇에 15,000원이에요. 오, 물가가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웨이팅 조금 해서 들어갔어요. 거의 2시 가까이 돼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웨이팅을 3, 4분 정도. 아, 하나 나왔는데. 용인 처인국. 우리 누나까지 해가지고 4명이서 갔는데, 냉면 4개, 6만 원. 거기에 사리 하나, 수육, 돼지고기 수육, 97,000원. 소주 한 병, 10만 원이 넘어, 10만 원이. 야, 진짜 고물가입니다. 진짜 고물가고. 점심을 든든히 먹었기 때문에, 오늘 대리기사의 한 끼,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현재 시간은 7시 54분. 거의 일주일 정도 엄청 더웠잖아요. 완전 한여름과 같은 더위였는데, 오늘은 바람도 불고 선선해요. 이제 긴팔을 입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어떤 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기대됩니다. 지금 여기 그 부영 빌딩 휘경동까지 3만 원. 경찰청 쪽에서 여기까지 한 걸어서 한 5, 6분 정도 걸렸어요. 지하 4층에 차가 있다 그러네요. 지금 도착을 했고요. 희경주공 아파트. 여기가 정문이야, 문이야. 그리고 여기서 하나 잡고 나가야 될 텐데. 시내 쪽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뭐 9시니까 방금 또 잡았네. 장안평 부부 횟집에서 호평동 남양죽도 잡았어요. 3만 원. 안내 시작. 600m. 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인데요. 네, 한 7, 8분, 한 10분 안에는 도착할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알겠습니다. 천천히 주십시오. 네. 예전에 많이 가봤어요. 남양주에서 안 잡히면 잠실 쪽으로도 나와가지고 잡곤 했었는데. 부부횟집 여기 있네. 거의 한 35분 정도 걸려서 여기 호평동에 알프하임에 도착을 했고요. 호평역이 여기서 한 7, 800m 정도 걸린다니까 뭐 그쪽으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풀이 별로 안 나오네요.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10분. 가게 안에는 손님들이 많지는 않네. 현재 11시 35분. 여기는 지금 왕십리 쪽이에요, 왕십리. 바람도 많이 불고, 왕십리는 또 먹자 쪽이 많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11시 거의 40분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집이 별로 없어요. 선택의 폭이 좁죠. 그래도 저는 찾아갈 겁니다. 맛있는 곳을 찾을 거예요. 이쪽 라인으로 가면 성동구청 나올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 가고자 하는 데는 새벽 4시까지. 바로 나왔네. 은자식당. 닭한 마리. 여기가 닭한 마리가 되게 유명하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쪽 골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실은 삼겹살이 땡기는데 그러니까 닭 한 마리 맛집이라니까 닭 한 마리는 2인분짜리에서 조금만 주세요. 네, 많이 뭐 못 먹으니까 다 여튼 기대됩니다. 야채, 우거지, 만두, 모래집. 어, 맛있겠다. 녹두 찹쌀죽 4,000원. 닭 한 마리 소스 비율이 있네. 간장수, 다대기, 겨자. 다대기 1. 야, 너무 엄청 많네, 양이. 다 익은 거니까 드셔도 돼요? 네. 그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거기다가 이제 짠. 이거겠지? 어, 김치 맛있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순하네요. 더 끓여야 맛있을 것 같아. 할머니집 함흥냉면 거기 육수보다 맛있어요. 냉육수를 달라 그래서 먹었는데 원액에 육수를 가져왔는데 그 육수에 맛있는 맛이 가미된 듯한 느낌. 함흥냉면 육수보다 맛있네. 속이 다 풀린다.
술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소주 한 병을 다 먹었네요. 막잔이네. 막잔 준비할 틈도 없이 없어졌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물 맛 한 번 더 보고. 아, 팔이 안다.